아, 교수님께서는 진짜 오랜 기간 경제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를 좀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최근에 지금 마트 가면은 전반적으로 정말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물가가 좀 상승하게 된뭐 이런 배경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 시국을 정의를 내린다면 인플레이션 시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정의를 내린다면 긴축의 시대. 이두 단어로 설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국면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이세 단어로 끝나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썸네일에 관심이 많은데, 아마 썸네일 제목에 이것 이거 그죠? 그쵸 이거 이것이 결정해 놓는 경제. 그 맞아요 이것이 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물가예요. 두 번째가 금리예요. 금리 세 번째가 시장입니다. 시장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물가가 너무 높단 말이죠. 너무 높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요. 가파르게 인상해요. 왜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례적인 물가, 이례적인 금리 인상. 그러니까 시장에 이례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첫 번째, 외환시장.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물 경제죠. 실물 경제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경제의 전망서의 그 앞에 제목을 Great Recession이라고 했죠. 보시는 것처럼 21년 전망서는 포스트 코로나 21년 경제죠. 22년 경제 전망서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21년 경제죠. 그 해를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좀 선정하는데, 23년은 경기 침체, Great Recession, 23년 경제 전망 이렇게 됐습니다. 실물 경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방압력을 계속 받는 것, 그것도 이런 영향입니다.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는 말이 그겁니다. 돈이 현금으로 이동하고 있다예요. 그럼 이동하고 있으면 나도 현금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나만 그걸 받아주고 있는 거죠. 추격 매수하라, 이거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쌀 때도 아마라? 이게 싼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이동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좀먼 안목을 보고. 이렇게 지금 외환시장, 실물경제, 자본시장, 그리고 자산시장, 뭐 부동산 매매가격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많이 떨어지고 이게 있죠. 결과적으로 물가, 금리, 시장인 겁니다. 이게 세 개로 요약이 끝납니다. 오늘 녹화할 거 끝났습니다. 예, 끝났는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럼 이 물가가 왜 올랐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은요, 제가 이미 22년 전망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분기점은 사실은 21년에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백신이 불균형하게 보급됐어요. 그래서 22년 전망서에 불균형 회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을 확보하고 먼저 회복돼요. 개도국들은 아니에요. 근데 선진국들의 스마트폰 수요 늘죠. 가전제품 수요 늘죠. 자동차 수요 늘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품이나 원자재 누가 공급해요? 신흥 개도국들이. 근데 신흥 개도국들은 여전히 셧다운돼요. 탄광이. 알루미늄 공급이 안 돼요. 에너지 공급이 안 돼요. 공장이 셧다운돼요. 부품 수급이 안 돼요. 또 농장이 셧다운돼요. 밀, 콘, 옥수수, 식용유 공급이 안 돼요. 인력도 부족해요. 셧다운돼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공급망이 병목되는 병목 현상이 야기됐고, 21년 중반부터 물가상승세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22년 초에 전쟁이 터진 거죠. 전쟁으로 병목 현상이 더 막힌 거죠. 전쟁 때문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물가상승세가 야기되던 터에 전쟁이 이걸 더 부추긴 거죠. 전쟁이 없었다면 초인플레이션까지는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까지는 이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는 맞습니다만 초인플레이션까지는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유에서 물가상승세가 야기됐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한 긴축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좀 잡힐 수 있을지, 그리고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는 좀 추세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고점은 찍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나라도 물가가?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6.3%가 고점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물가 상승률의 고점이 9.1%였죠. 네. 다 비슷합니다. 이제 7월 물가 상승률, 6, 7, 8월 요 정도 물가가 제일 고점이었어요.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들 수 있는 근거는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수입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게 선행 변수예요. 얘가 먼저 치솟으면 조금 있다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얘가 안정화되면 한 3, 4개월 있다가 얘도 떨어지고 이렇게 갑니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아마 지금 댓글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니 강달러인데 어떻게 네. 수입 물가 잡힙니까? 아, 아닙니다. 강달러 이상으로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조정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상쇄시키고 있어요. 강달러 맞습니다. 강달러 때문에 수입 물가 잡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온전히 상쇄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강달러로 네. 저한테 밀어보세요. 네. 힘을. 네. 이게 없으면 저는 이만큼 밀었을 텐데 그나마 이만큼 민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네네. 강달러 때문에 수입 물가를 못 잡고 소비자 물가를 잡기가 좀 어려운 건 있지만 네. 이게 절대적인 영향이 아니라는 아. 거죠. 이것은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수입 물가 지수를 원화 기준 혹은 달러 기준으로 다 보면 둘 다 떨어져요. 이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 속에 원자재 가격이나 부품 수입 가격이 떨어지는 게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속보 기사죠. OPEC 플러스가 그러니까 OPEC 회원국 더하기 러시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OPEC 회원국의 전체 석유 매장량이 대략 한 85% 정도 돼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합하면 90%가 당연히 넘어요. 매장량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산하는 원유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네, 차지하는데 네. 얘네가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감산 합의가 일어났어요. 아, 됐나요 그게? 예, 아. 됐고 합의가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넘었어요. 200만 배럴. 다만 이미 이 산유국들이 온전히 생산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예요. 또 그 왜냐하면 이 산유국들이 네. 신흥 개도국들이 많아요. 아. 신흥은 아니더라도 개도국이 네. 개도국들이 많아요. 네. 이 개도국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네. 자기네가 생산을 100을 해야 되는데 뭐 80밖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산 합의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산되는 양은 뭐 100만, 200만이 아니라 90, 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또 한 가지 변수는 이 나라들이 성향이 이게 게임 이론입니다. 네. 우리 같이 감산하자예요. 네. 아. 근데 다만 나의 최고의 좋은 여건은 뭐냐면 나머지 애들이 다 감산하고 아. 나만 늘리자예요. 아, 눈치 그래, 게임을 좀 하는 눈치 거군요. 게임 그게 네. 게임이에요. 감산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변수지만 어쨌든 감산 합의 검토라는 이슈만으로 국제 유가가 5% 올랐죠. 그리고 이번 감산 합의 도출이라는 이슈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급등하죠. 이런 것 코로나19 터지자마자 팬데믹 선언하자마자 국제 유가가 -$37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원유 가격이 변수입니다. 실제 감산할지 그것은 실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는 신호가 됩니다. 네. 긴장감을 주고요. 이건 당연히 주가에 하방 압력을 받죠. 아, 왜? 그렇겠네요. 물가가 안 잡혔다라는 신호가 있을 때마다 금리 인상의 필요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게 더 강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삼박자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긴축 이후에 좀 금리가 안정되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언제쯤 좀 그렇게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네. 금리와 네. 실물 경제와 혹은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시장, 특히 이제 자본 시장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선행성, 후행성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미리 말씀드리면 동행합니다. 네. 아, 동행. 금리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결정되는데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예요. 알파는
각자 정하는 거예요. 수익성 여부를 네. 은행들이 스스로 은행들이. 결정하는 네.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한테 빌리는 돈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3%인데 만약에 근데 3%도 안 받고 뭐 저축 계정에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시중금리가 조금 늦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물론 선반영해서 먼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이 23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기준금리는 이게 피크를 찍고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변수, 물가, 환율 뭐 이런 모든 나머지 변수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상승했다고 안 하죠. 시중금리는 상승한 겁니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네. 아. 보이지 않는 손에. 기준금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인하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인하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올렸으면 한동안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뭐 전쟁이 터지거나 갑자기 무슨 또 다른 무슨 네. 팬데믹이 일어나거나 네. 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네. 뭔가가 또 등장하면 갑자기 또 금리 인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네네. 그런 이변이 없는 한 그게 유지돼요. 긴축의 시대는 23년 한에 계속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가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건 아니고? 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금리 인상기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네. 금리 인상기에는 네. 그게 주가에 선반영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이 더 올라간다. 금리 인상이 더 장기화된다. 라는 것이 그림 그려지면 그로부터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2, 3개월 전에 주가가 떨어져요. 먼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하죠. 네. 그런 관점에서 23년 중반까지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여러분께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물가가 안 잡혔거나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등했거나 뭐 이런 변화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이나 정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고점을 여러분 그림 그리시면 그게 지금으로서는 23년 중반인데 그때까지는 계속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대략 아무리 늦어도 22년 말 요 정도면 저점 형성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22년 말, 23년 초. 23년 초. 그때는 조금 도전적으로 네.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그때 늘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고요. 네. 역시 물가나 금리에 대한 전제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기조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항상. 네, 네. 항상. 경제는 생물입니다. 네. 계속 바뀌니까 바뀌는 때 나는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금리의 고점일 때 부동산 시장은 더 많이 하방 압력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쵸, 그쵸. 매수자 관점, 매도자 그쵸. 관점 다 그래요. 원리금도 막 많이 올라가고 이렇다 보니까. 네. 근데 실물 경제의 충격은 네. 먼저 찾아오는 게 투자예요. 투자. 이 투자는 여러분의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기업의 설비 투자, 네. 혹은 건설 투자. 이 투자가 위축됩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그 높은 금리를 부담해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투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줄면 뭐가 줄죠? 고용 침체가 옵니다. 사업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네. 고용이 줄어요. 네. 이때부터 침체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한 해 동안에는 23년 초까지는 그 어떤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신호를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 충격이 온다라는 것은 뚜렷하게 체감하는 국면이 고용입니다. 고용이 경기 후행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금리의 고점 이후부터 고용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